어? 어? 김우빈 씨, 이종석 씨. 네. 가운데 분 누구예요? 그냥 이게 제 이분이 정답이야? 그게 아니라 누구 임무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지금 코트를 다 입으셨잖아요, 세 분이. 이 코트에 대한 뭔가 친한 연예인? 모델? 모델 출신? 신체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건가? 키가 크고? 예. 어쨌든 뭐 부럽네요. 이게 뭐죠? 이게 힌트? 아, 가운데 분을 맞추는 건가? 가운데 분이 가수야, 지금. 아이돌 가수인데. 네. 어? 어? 엑소다! 비오씨네요. 우리 또 왜? 근데 모자이크가 양 옆에는 아 이게 우물 라인이라고 키 큰 우물이요? 어 우물이 이렇게 푹 파여 있잖아. 아, 네. 남일 같지 않아. 남일 같지 않아. 아 근데 진짜 엑소 보면 진짜 키 큰 네. 또 멤버들이 많잖아요. 찬열 씨가 키가 크죠. 크리스도 되겠고. 아 그거 알아? 나보다 디고가 크다? 나보다 디고가 크다? 나보다 디고가 크다? 귀여. 괜찮으시겠어요? 재봤어. 아 진짜요? 도토리 키즈게 봤어. 어. 나보다 커. 우선 엑소에서 찾아봐야 되는데. 네. 여기 카이. 오 누구 있어 누구? 전 찬열이. 찬열? 게이트를 런웨이로 공항 패션 촬영자 공동 6위 엑소 찬열. 오. 오. 부럽다. 1534 세대 모집단 6.7%가 지지. 특히 20대 후반 남성들로부터 72.4%라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는데요. 남자가 봐도 부럽다는 거지. 지금은 확고한 패션 시그니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월한 기럭지에서 엿볼 수 있는 패션 가능성! 소멸 직전의 작은 얼굴, 184cm라는 큰 키에 걸맞게 모델 핏이 살아있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어요. 와, 현직 모델들과 비교해봐도 전혀 밀리는 구석이 없는 찬열의 우월한 바디라인! 2012년 이상봉 디자이너 쇼에 모델로 선 경험도 있다고 하는데요. 마를 찬열의 워킹! 황금 비율, 우월한 바디라인! 찬열의 숨길 수 없는 패셔니스타 아우라! 게이트를 런웨이로 공항 패션 최강자 공동 6위! 엑소 찬열! 그러니까 대부분 네. 신인 때 라디오를 나오면 안경은 되도록 안 쓰거든요. 네. 어 근데 왜냐하면 자기 얼굴을 더 드러내야 되고. 아 네. 근데 찬열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조금 패션스러운 약간 뭐라 그래. 패션 안경? 패션 안경 같은 느낌의 네. 그런 안경들을 이렇게 코에 걸쳐서 쓴다던가. 아.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야 얘 대단한데? 약간 네. 이런 느낌. 아직 나이도 23살이신데 뭔가. 자신만의 좀 센스가 있어요. 네, 뚜렷한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.